아늑한 곳을 찾아봐. 찾아가지고 아늑한 곳을 찾아. 저 무슨 소리지? 발자국 이쪽으로 오는 소리야. 이쪽으로. 갑자기 하얀의 울음소리 딱 들리니까 순간 허리서부터 긴장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어디선가 습격을 하지 않을까. 와, 아 여기가 진짜 제대로 무서운 곳이구나. 저쪽에서 들렸어? 응? 저쪽에서 들렸어? 어, 좀 무섭다. 가까이 있는데? 바로 앞에 있어요. 괜찮은 거야, 이거? 아니나 맞아요, 진짜? 형, 이거 일단 도로에다 놓고 움직이는 게 어떨까, 이게? 네, 할 줄은. 잠깐만. 거기도 안 나? 여기. 여기쯤에다 쭉 놓을까? 이게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. 봐봐. 이렇게 떠 있으면 좋아. 이렇게. 제발 좀 잡혀라. 제발. 이거 다 펴놓은 거야? 다 펴놓은 거야, 이것도? 그거 펴놓은 거 아니야? 근데 여기만 빼놓고 다 지나가. 한 3천 마리가. 저쪽에서 막다가 옆으로 쫙 틀어서 쫙 가. 진짜 열받는다. 점프. 이쯤에서 날라. 어? 이쯤에서 날라. 쫓을 수 없다면 기다려라. 100개의 올무의 승부를 건 동만족의 사바나 생존법.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. 아니 여기는 없어. 이거 하이에나스를 들었어? 네. 어. 결국 진짜 잡으셨다 우리 족장님이 진짜. 정확히 아 지금 12시니까 15시간 걸렸어. 지금 5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배달 시킨 거랑 비슷하게 시간이 거의 떨어졌어요. 지금 우진이야. 허리야. 불 수도 있지만. 늦은 밤까지 계속된 사냥으로 지칠 대로 지친 병만족. 어느새 마지막 일거가 되어버린 새 손질을 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자, 이제 뿔딱 생각은 잠시 그만. 잘 자요, 병만족.